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합십시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오늘날 교육을 받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정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말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치고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야 반드시 죽지요. 영원히 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 없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된 물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야말로 좌절감과 절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극기가 앞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이 마를 날이 없고 고생을 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먹을 것을 먹고 그러고도 오래 사느냐 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을 상속으로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서 많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은 기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 첫 부모인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담의 죄 때문에 상속을 죽음으로 받아들였거니와 우리 자신도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우리 후손에게 죄의 상속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죄의 값은 사망으로 모두 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도록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짓눌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심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병에서 노여 날이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으로 말미암아 피와 피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죽음과 음부 끌려 들어가서 영혼을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생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목에다가 감아놓은 마귀와 대결해서 싸운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목에 매단 죽음에 이르는 짐을 예수님은 다 대신으로 받아서 청산해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우리에게 이익을 갖다 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모든 모사와 모든 괴계를 주님께서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밭을 가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의 멍에 밑에 던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농부가 밭을 갈 때 망아지들이 올바르게 밭을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음이소 멍에 밑에다가 넣어놓습니다. 멍에가 이래 있으면 음이소가 그 멍에를 걸머지면 그 뒤에 주럴로 수레가 묶여있고 서레가 묶여있고 그래 이런 그러면 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고 서레를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을 갈든지 짐을 짊어지고 가든지 음이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목이 다 벗어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새끼소는 그 멍에 밑에 넣어주고 새끼는 짐은 음이수레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 하면 음이소는 온몸에 힘을 잔뜩 넣어가지고서 예를 쓰면서 땡기는데 새끼는 보니까 아무 짐도 없고 무겁지도 아니하고 편안하거든. 그래서 가면서 에이 엄마 괜히 과장하지 마라. 보니까 짐 가벼운데 무슨 땀을 벌벌 흘리냐. 야 이 새끼야 너 새끼니까 나 지금 모르지만은 네가 자라서 나처럼 되면 이 멍에 봐라 멍에 내 목에 멍에 멍에가 너 목에 걸리니까 무거워지지 지금은 너 멍에가 목에 안 걸린다.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질 모든 짐을 다 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가 걸머진 짐은 가볍다. 너희들에게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얼마나 가난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를 주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 죄에 묶인 사람, 허물에 묶인 사람, 병에 끌려가는 사람, 저주와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죽음과 절망에 이르는 사람,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오중축복은 죄의 용서와 의의 은혜를 말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다. 이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력 설을 쇠었으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세배를 갈 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노동자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의복을 입고 세배를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란 썩은 냄새가 나서 그걸 입고는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죄가 한 번도 지음이 없는 그 행동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생의 죄를 짓지 않은 의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와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떼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일하는 머슴들 또 서민 백성들 먹고 사는데 유일한 취미가 담배 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리밥 한 그릇도 못 먹고 한 3번지 이쯤 채워진 것을 먹고 난 다음 하루 종일 중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릴 때 다섯, 여섯 살 때 뭐도 모르고 그 노동하는 사람들 곁에서 보았는데 담배가 떨어지면 꼭 미친 사람 같이 돼요. 이제 탁 틀어보고 손발을 벌벌 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배 있느냐고 이웃 밭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 있다 그러면 십리도 멀지 않다고 그 담배 요만한 걸 하나 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요만한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저는 일찌감치 담배 안 피는 부모 밑에서 배웠기에 말쟁이지 그래 앉으면 지금도 몰래 담배 피우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데 그 시아버님이
자기 맏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 지금도 눈에 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 사랑한 시아버지라고 3미터로 내려가서 물을 퍼올려 해야 되는데 옛날엔 며느리가 그 물을 다 머리에 익어서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물이 자꾸 흐르니까.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논농사, 밭농사를 그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 물 길러줄 때면 당연히 집으로 와서 그 물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길러주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반드시 부부간에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어머니가 아니 며느리는 얼마나 좋게 물을 길러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노? 그래 그때는 며느리 사랑한 시아버지라고 그러나 단단히 시아버지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님과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며느리가 매일같이 담배때 불을 붙여가지고서 시아버지 영진 앞에 놓았는데 하루는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통곡을 하고 울고 굉장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보고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참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하는데 뭐냐면 담배때 담배불을 붙여가지고서 아버지 시아버지 영진에 가다 놓았다가 어디 갔다 오니까 담배때가 떨어졌어. 아버님이 왔어서 한 대 피고 가셨다. 내가 아버님 오신 것을 기다려서 만나지 못했으니 큰 불효를 했다고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요. 그럼 나는 죽으면 담배 피우러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다 허물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상화하고 죽은 영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담배피를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서 다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므로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병고침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고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대개 입술로 고백할 때 고백을 통해서 병고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내가 나았다고 믿었으면 시시각각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용기야 너 나음을 입었다. 걱정하지 말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치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들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되어서 병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형통이라는 것 참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자원하고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저주를 다 청산하셨으므로 나는 현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장성케 하고 장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형통으로 나타나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지도 꾸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 테레비를 보다가 교회 채널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나에게 한 반지 먹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사의 목사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성도들을 꾀해가지고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너무 심해서 젊은 목사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지 못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저주를 다 짊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신 주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을 수가 없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점점 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니 좋은데 나도 함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파묻어 버리지만은 영혼은 천국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쾌락만 누리고 살다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또 죽는 것은 육체가 죽고 영혼도 죽으면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쌓아받는 복을 얻었고 병과 고통에서 치료받는 축복을 얻었고 그 다음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구워줄 자도 꾸지 않은 은혜를 받았고 영생 복락을 얻었은 것입니다. 오중 복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만 데려가는 그런 간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다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 예수 믿고 얼마나 생기를 얻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노예남을 받았다, 죄와 허물에서 청산함을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만 받았으면 되었지 다른 것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김없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해서 마음속에 굉장한 은혜를 받을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을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넘치게 복을 얻게 되고 죽게 되고 부활 영생을 얻는 그 긍정적인 은총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서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4차원의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은 전부 다 3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직선이나 평면이나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선 사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3차원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3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바람과 같이 성령이 계시되 눈에는 안 보입니다. 4차원은 보혜사 성령께서 4차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 3차원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물질과 영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그것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는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럼 한번 봅시다. 조그만한 거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조그만치 있고 믿음이 크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속에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고 있으니 죽을 지경이지요. 아주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좀 뜸을 떼서 드릴까요? 그대로 오늘 드릴까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믿음 홀로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가 앞에 딱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믿는다, 어머님을 믿는다, 선생님을 믿는다,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우리 남편을 믿는다, 우리 아내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 뭘 믿노?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고 내 자손이 제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냐 그걸 따져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해주기도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았던 적 이제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나깨나 믿을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그걸 잘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고 묵상하고 보면 하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을 보고 내 병을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치료할 권세도 있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안다는 감사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꼭 수학 공식 푸는 것 같아서 어떻게 믿느냐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아무것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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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느냐 몰라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것은 미친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을 믿으면 그냥 믿어서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상속을 주든지 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따라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우리 얻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보십시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생각을 지켜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드 박사는 인간이 하루에 5만 분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전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한다, 죽일 놈이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복을 받기를 기다리면 어디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곧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폴 마이어는 무일프렌스 시작해서 27살에 100만 쟁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수익의 50%를 기부하여 기부왕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성공 원리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목표 설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서 성공을 할 수 있지 목표가 없으면 성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없다 말을 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녀들에게도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성공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린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습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기도 생활에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매일같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소유하기 위한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믿음 반드시 나를 사랑함으로 내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 제일 쉽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 세상에 하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누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고 따라 붙이면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늘 믿으십시오. 하나님 올해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는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만드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분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였는데 친구들과 산악 등반을 갔다가 4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척추는 못 고친다고 말했었습니다. 의사들이 두 번 다시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일 목사님은 모든 것을 기도화하고 모든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시각화하고 마지막에는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현실화하라는 세 가지 방법을 그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일 수 없는 두 다리를 보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 쓸만한 다리인데 겨우 19년밖에 못 썼어요. 앞으로 99년 더 써도 될 것인데 제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화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 두 다리로 딛고 선 모습을,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생겨났었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고칠 능력이 있을 뿐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준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점점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현실화되어 두 발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청년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필 목사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창조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면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알았으면 이제 혀로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혈루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을 줄 알고 이제는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난 거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할 것이 난 거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뛰어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태가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의 심령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희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말걸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하기 세프토크라는 책을 쓴 제니퍼 로스차일드는 망막염으로 15살 이후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이며 CCM 가수이자 온라인 잡지의 창설자로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신과의 대화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온 불행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라는 벽장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정리하고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움으로써 다시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벽장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드러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도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제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노? 모두 다 날 싫어해. 나는 너무 멍청해.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해도 좋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와이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제에 좋은 것이 얼마인지 있을 수 있는데 왜 따라합니까? 모두는 다 날 싫어해. 옳지. 잘합니다. 난 너무 멍청해. 안 멍청하지요? 성공했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어 자기를 둘러싸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도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운명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말을 하는 것이 많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야, 내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겠지, 그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조금 기도를 보니 모자란 것 같다. 내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돼. 너무 잠만 자면 안 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너무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어. 온갖 말을 자기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네요. 자기 보고 말할 때. 요 사이는 그 부정적인 말을 다 씻어내고 내 마음의 창고에 긍정적인 말만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말을 충만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치료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천당도 주셨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황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도 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별,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주셨고 뭐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기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말을 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말씀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4차원의 영성을 따라 삽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은 내가 힘차게 믿고 내가 많이 믿을 수도 있고 적게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면 더 많이 믿을 수 있잖아요. 적게 믿든 많이 믿든 늘 믿음을 가지고서 살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건강해진다. 생명이 넘쳐난다. 말로서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받아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깨어진 몸을 상징적으로 떡으로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주면서 이 살을 먹으면 나를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다시 믿음의 구석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전에는 못 믿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믿어야 돼요.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믿으면 다 소유되는 것입니다. 다시 고개 숙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